교수님도 지금 현재 가상화폐 거래 하시나요? 네, 뭐 좀 하고 있습니다. 조금 조금 하고 있습니다. 실험상 종목을 네. 여쭤봐도 혹시 될까요? 아, 네. 저는 비트코인을 비롯 가상화폐가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투자가 아닌 투기 자산으로 보는 시각이 많고 거래소 해킹을 통한 도난, 범죄 수익금 은닉 가능성이 높아 아직까지도 부정적 의견이 많은 상황입니다. 아주대학교 사이버보안학과 김기영 교수와 함께 가상화폐의 현 주소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가상화폐가 조금 이제 좁게 보면은 현금이 있잖아요. 법정 화폐. 우리 그대로 디지털화한 거. 그걸 우리가 디지털 화폐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 암호화폐라고 하는 거. P2P라고 해요. 어느 누구도 컨트롤 못 하니까 신뢰감 이런 장점이 있을 거고 이제 단점이라고 그러면은 딱 잡아주지 못하니까 가격이 등락이 좀 있는 거고 그 가상화폐라고 좁은 의미에서 말하면 비금융권 화폐. 법정화폐, 디지털화폐, 가상화폐, 암호화폐 이걸 다 합해서 그냥 넓은 의미의 가상화폐라고 하기도 합니다. 네. 이제 블록체인도 여러 가지 IT 기술 중에 하나고 이제 컴퓨터의 시작부터 같이 나왔던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되어 있는 기반 기술이 만들어져서 딱 형성이 된 게 비트코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 한계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게 변할 수 없다. 우리가 이거 고칠 수가 없다라는 장점이 또 이게 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개인정보 같은 게 들어가면 이거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거 없애라고 해도 없앨 수가 없어요. 한번 들어간 거는 일단 개인정보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속도 측면에서 아직은 많이 느려요. 내년까지 로드맵이 있어요. 이제 이더리움 2.0이라고 해서 계속 발전하고 있거든요. 기술이 발전하는 게 실제로 적용되고 여기에 막 투자되고 막 이러면서 사실은 이제 희망회로죠. 이게 정말 다 구현할 수 있을까? 또 오픈소스니까 여기에 기대를 하고 있고 많은 발전이 이루어왔어요. 지금까지. 앞으로도 그럴 것이냐는 어떤 거는 이제 전망인데요. 어떤 식으로든 자기 자리를 찾아갈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제 개인적인 사견이고요. 컨트롤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이렇게 기술 발전이 될 것이다. 그것이 충분히 또 사회에 많은 임팩트를 줄 것이다. 저도 또 그런 측면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가상화폐가 이게 화폐로서 정말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냐. 한국에서의 특금법은 이걸 자산으로서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미국하고 영국 금융 선진국들이 또 그렇게 자산으로서 보고 있고요.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규정을 해왔고요. 최근 들어서 페이팔, 뭐 스퀘어, 테슬라, 마스터 비자 이런 회사들이 이걸 거래수단으로 실제 활용하는 거죠. 써라 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필요하니까 갖다 쓰는 거예요. 이런 거는 또 막지도 못해요. 탈중앙화 금융이라고 해요. 이제 디파이라고 하는데요. 작년하고 올해 들어서 이 디파이가 이 암호화폐 시장을 키워놓은 가장 중요한 요인인데요. 일종의 계약서예요. 계약서를 일종의 돈을 암호화폐를 빌려주는 거예요. 처럼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빌려주는데 이 계약서가 블록체인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비트코인은 이제 송금한 내용만 블록체인에 들어가는데 이 디파이는 내가 돈을 빌려준 내용이 블록체인에 들어가요. 그 계약서가. 이 계약서는 또 뭔가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이런 일도 없어요. 고치지도 못해요. 이제 디파이 산업이 작년하고 올해 사이에 굉장히 많이 컸어요. 야 이게 이렇게 활용될 수 있구나라는 이제 비트코인이 일단 받쳐주기 있기 때문인 거고요. 또 코로나 경제 때문에 만나기도 어렵고 뭐 이걸 대출하기 위해서 은행에 찾아가기도 어렵고 이런 분들이 또 워낙 많아요. 이런 분들이 또 쉽게 또 활용할 수 있었던 거고 여러 가지로 실생활에 녹아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비트코인에 좀 올인을 좀 한 모드예요. 조금씩 조금씩 가지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비트코인 뭐 얼마 되지 않는데 3등이 리플이고 뭐 그랬었어요. 사람들이 쓰면 커지는 거고 안 쓰면 조용히 죽는 거고.